다음 주에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에게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엄청난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뭐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또 시장이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한 해 마무리 3거래일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가 강하게 온다기보다는 까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컸기 네. 때문에 좀 1월 내년 1월을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럴까요?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한 주도주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네. 그만큼 내년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의 풍향계 역할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관련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시장을 리딩했던 대표 종목군들이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지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련했을 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현 시점에서의 강한 주도주 역할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도 안 좋아지는 측면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센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만큼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 12월 28일이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든지 하는 게 3일밖에 남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물론 반도체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포트에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3년에 대한 포트보다는 24년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로 많이 그쵸. 구성을 하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CES라든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셨을 텐데 다만 제가 우려드리는 부분은 지금 포트를 당장 리밸런싱을 하자, 다시 구성을 하자가 아니라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특히 테마주 강세가 흐르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일부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현금을 좀 마련해보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좀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12월 28일이 끝나면 다음 거래일이 1월 2일입니다. 그쵸. 그때 돼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내년에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의 연말에 이제 좀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것들, 상승이 많이 나온 것들은 한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고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전략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반도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반도체 네. 이번 주도 보고 내년도 계속 볼 필요가 네네. 있지 않을까. 힌트를 줬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18%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23% 감소를 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섹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긴 했어요. 하지만 관련했을 때 DRAM 수요에 대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PC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아직 더디긴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쪽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더해서 AI 시장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 CEO께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25년 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한 만큼 관련했을 때 HBM3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DDR5에 대한 비중 자체도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봤을 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 마지막에 지금 연말에 반도체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주가로 봤을 때 이제 내년까지도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주도 시장이 또 올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고 나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우리의 자존심, 삼성전자를 봐야죠. 삼성전자요. 네. 물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쵸.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현금을 100%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0% 이 자리에서 몰빵을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관련했을 때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HBM 관련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다면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이라는 테마가 한 차례 불면서 다양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뿜어냈습니다. 네. 그만큼 이쪽 섹터에 대한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지금 당장 차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들어가기엔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 그러면 지금 오히려 반도체 섹터를 접근을 할 때는 좀 대형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이라든지 혹은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덜 받았던 반도체 소재라든지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전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위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가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2분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거기다 더해서 지수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의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더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촉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DRAM과 네. NAND 쪽에서의 가격 급등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분할적으로 7만 4천 원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 2천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일단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대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8만 원 이상부터는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어요. 네. 매물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움직일 때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만 2천 라인대까지 그리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라인대를 제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손절가가 없습니다. 네. 눌리면 눌릴수록 계속 담아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삼성전자를 오히려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